맨 앞에 저 큰 건물 보이시죠? 아하, 네. 저 정면에 큰 건물 말이죠? 아, 저 정면에 보이는 거요? 예, 예. 중간에 떡인데요? 저 큰 건물이 오, 이길 끝에 세워진 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쭉 가보세요. 어, 잠시만. 건물이 작아지나요? 없어져요, 자꾸. 원래 큰 건물에 가까이 가면 커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지죠. 어, 그러네? 뭐야? 다시 한번 빼. 차를 돌려 멀어지면 다시 쭉 커지는 건물. 그러더니 까꿍. 오. 먼 발치에서도 웅장한 자태. 뭐야? 길 끝에 당당히 서 있는 저 건물. 이야, 이거 요상하네.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니, 여기 길 끝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쯤에 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건물이 없어졌다니. 저도 처음에는 도깨비 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도깨비 건물이요? 예, 예. 건물이 있다고 생각한 것 뒤에 아무리 둘러봐도 넓은 바닷뿐. 건물. 아니, 아까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거 뭐야, 홀린 것도 아니고 길 끝에 있던 건물. 너 어디 갔니? 근데 어디 있어요? 진짜 도깨비 건물이죠. 그냥 사라졌죠. 예. 근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에? 당시 건물의 행방을 찾던 제보자. 어, 저기. 그것은? 저기 나무 사이에 보이잖아요. 건너편에 바다 건너 건너편에. 어디요? 어디요? 저기 나무 사이에 저기 바다 건너편. 바다 건너요? 아! 아! 아유, 멀리 뭐야? 보이는 익숙한 형체. 같은 건물이에요? 생김새로 봐선 같은 어? 건물이 맞다. 그러니까 그 커다란 건물은 여기가 아니라. 근데 왜? 저 멀리. 저렇게 멀리 있어. 바다 건너에 있었던 거. 잠깐만 뭐. 저 건물이 내가 본 건물인가 몇 번이나 확인해봤다니까요. 저기 놀이기구 보이시죠? 저게 월미도고 저 건물이 여기서 6km 정도 떨어진 걸 알고 있거든요. 6km? 예. 그 커다란 건물은 바다 건너 월미도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만 해도 길 끝에서 무려 6km. 6km면 바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도로 거리까지 합해 총 약 8km의 길 끝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인데. 근데 저렇게 가깝게 보여요. 정면에 큰 건물 있죠? 아, 저게. 네. 어, 진짜 이상하다. 말이 돼요? 뭔 건물이죠? 저게 지금 건물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도 진짜 끝자락이요. 이 길이 끝자락. 아, 이 길 끝자락이? 네, 끝자락. 근데 저 건물이 사실은 바다 건너에 있어요. 월미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이 건물이요? 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아, 이건 여긴데. 그쵸. 월미도 쪽에.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바다 건너 월미도 못 믿겠어요. 저 건물이요? 이야, 그렇게 가깝게 보이나? 아,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신기해. 엄청 신기하네. 야, 저게 저렇게 가깝게 보이나? 이해가 안 가네. 아,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얘도 어리둥절하다 그랬잖아. 바다 건너 있다니까. 바다 건너 있다고요? 네. 어, 어떻게 저게 여기서 봤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지. 바로 지금 있는데. 여기 여기 섬이 있나 좀. 나도 머리가 아프다. 말문이 막히죠. 아... 건물을 본 사람들 모두 이해 불가라는 표정. 어,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이게 좋게 보이는데 어떻게. 혹시 돋보기가 있나? 왜 그렇지? 사막의 오아시스의 신기루가 보이듯이 이 건물도 똑같이 그 현상 같거든요. 설마 말로만 들었던 그 신기루 현상 말이에요? 신기루하고 같은 현상이라고요? 충북 청주시에서 유령 빌딩이 목격됐다며 SBS에 사진 몇 장이 제보됐습니다. 아... 국내에서도 아주 드물게 목격되곤 하는 대기 현상이라는데 정말 신기루인 것은 아닐까? 문제 건물은 약 1년 전 완공된 한 물류센터. 이 모양이에요. 이 건물이 신기루의 여러 가지 발생 조건에 딱 맞아 떨어져서 바다 건너 영종도의 그 상에 크게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아, 이건 모르겠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신기루를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고 예,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이야. 여기 봐봐. 저기 봐봐. 8km 뒤에 있는 건물이라니. 신기루는 가까이 다가가면 크기가 줄어야 한다는데 점점 작아져서. 근데 촬영해도 이렇게 똑같이 촬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기루인 거죠. 아니, 촬영하실 때 그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다. 이 길 끝에서 지금 쭉 직진해가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 눈으로 볼 땐 커졌다 작아졌다 요동치던 건물. 그런데 카메라 화면을 자세히 보면 똑같아요?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그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 어, 계속 같은 크기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신기루가 아니라 착시예요. 무엇이나? 착시라고요? 건물과 길 끝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사람의 눈과 달리 카메라 속 건물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물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위치한 나무 약 7m 높이의 아주 적당한 크기인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시야를 가리며 건물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아, 나무가 엄청 커졌어요. 잠시만요. 아무리 착시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 건물 크기가 아니잖아요. 저게 실제 건물 크기입니다. 저게요? 네.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 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이 이렇게까지 크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이게 이상하죠. 그게 바로 착실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도로를 보고 있을 때 도로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로 중앙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물로 향해 모아지는 시선. 이 아파트 뒤로 또 아무 건물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도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건너편에 지금 건물이 있단 말이죠. 저게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은. 우리나라에는 중앙 쪽으로 건물이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도로가 좁아질 때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마치 가까이서 크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착시 현상이고요. 전형적인 이제 폰조 착시입니다. 폰조 착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폰조 착시. 둘 중에 하나의 막대가 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 위에 게 길죠. 예. 당연히. 사실은 똑같은 길이라는 것. 와, 이게 착시인 거죠. 혹시 자동차의 크기가 달라 보이시나요? 저 앞에 게 커. 저 앞. 대형차고 소형차, 중형차 아니에요? 사다리꼴 모양의 배경에 똑같은 물체를 올려놨을 때 위치에 따라 크기가 달라 보인다는 착시 효과. 그런데 위에 있는 건물도 위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정 가운데에 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큰 아파트들 사이에서 저 건물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니까 그런 착시로 눈이 크게 보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저 건물 옆에 있는 저기 큰 산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니까 저게 되게 멀리 작게 보이는 건물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필 주변에 상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주변 배경을 인식할 경우와 주변 배경이 없는 경우 더 커 보이네요. 자, 어떠신가요? 커 보여요. 같은 크기의 건물이 다른 크기로 보이는 착시의 마법. 원래 저 정도 건물이면 대단히 큰 건물일 거라고 뇌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상에 맺힌 것보다 더 크게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착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착시인 거죠. 우리의 뇌는 결국 배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아하, 그렇네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초실점 가운데 떡하니 위치한 특이한 지형. 그 건물 주변 배경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적절한 높이의 나뭇가지. 온 우주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이름은 착시에 의한 착시를 위한 도로 되시겠다. 착시라도 정말 신기한 착시입니다. 이렇게 맞아떨어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우리나라에도 보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착시 현상을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참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착시 현상 하면 떠오르는 전국 곳곳의 도깨비 도로들. 제주도 가면 있거든요. 이제 인천의 도깨비 건물도 어깨를 견줄 법하지 않나요? 명소되겠다. 그게 신기루가 아니라 착시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착시라는 게 사람 눈이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착시도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신기한 발견이 있는 곳엔 어디든 불러주세요. 신기하네.